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시각추구와 관련된 주제예요. 시각추구. 이 시각추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중에 시각추구가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수준의 차이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각추구와 관련해 갖고 부모님들이 갈등이나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 또 질문도 많으시고,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자폐아동에서 시각추구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원인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계속 제가 아이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해결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자폐아동의 시각추구의 원인 이해와 3단계 해결법, 세 가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 그거에 따라 접근하는 3단계 접근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떠한 대책을 얘기하건 간에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사회성 발달 수준에 따라 갖고 항상 대책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폐아의 시각추구의 특징들 위해 다양한 시각추구 양상들,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이상행동 중에 시각추구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손가락 흔들며 보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는 애도 있고, 이거 대표적인 시각추구죠. 그 다음에 아주 초근접거리에서 관찰하기. 이게 물건을 갖다 초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봅니다. 코를 갖고 보죠. 뭘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을 보면서 뛰기. 옆을 보면서 뛰기요. 애가 이렇게 뛰는데 옆을 보면서 뛰죠. 그게 뭐냐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갈 때 가로수가 쌩쌩쌩쌩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즐기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옆을 보면서 뜁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옆으로 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전거를 타려면 당연히 주의 집중을 갖다 앞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타면서도 그 옆으로 갑니다.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물건들이 변하는 것들을 보려고요. 계속 뛰는 것도 사실 시각추구가 많아요. 자, 창밖 보기요. 이거 애가 뭐 차 타고 나면 옆에 창밖을 갖다 보더라고요. 이러면 되게 그 조용하고 차분해졌다고 좋아하는 부모님들인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창밖에 그 움직이는 것들 보면서 시각축으로 오히려 몰입해 들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등 불빛 보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 열고 닫기, 이게 애들이 문에 집착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할까 제가 되게 많이 관찰해 봤는데, 결국은 이게 시각적인 움직임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힐 때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그 문의 틈의 각도가 벌어지는 그 기계학, 이렇게 역학적인 움직임이 되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 할 때 이 각의 움직임을 갖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조금 벌어지면 어느 특정 시점에서 애들이 보다 씩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적인 변화를 갖다 아이가 즐기는 걸로 보입니다. 전등불 끄고 켜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빛에 따라서 사물이 바뀌는 상태를 갖다 즐기는 거예요. 이게 그 돌 던지며 구경하기, 이거 저희 아이도 참 많이 썼는데, 이런 애들이 많아요. 쑥 던지는 거. 아파트 위에서도 다 던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에다 툭툭 던지죠. 던질 때 이게 물건이 뚝 떨어질 때의 변화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각추구에는 색깔 변화, 움직임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보는데, 이게 돌을 던지는 거는 깊이 변화죠. 깊이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갖다 아이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면 부모님들이 시각추구라고 잘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책 보기가 많아요. 오티즘 있는 아이들 중에 책 좋아합니다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다 시각추구예요. 책을 갖다 계속 보죠. 계속 봐죠. 계속. 예? 책을 봐야만 안정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흔한 것 중에 바닥 보면서 걷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닥을 갖다 계속 보는데, 이거 걸을 때 바닥의 움직임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들, 이런 걸 즐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으면서 바닥에서 물건의 패턴들에 따라서 자기 걸음도 바꾸는 애도 저는 봤어요. 예? 그 보도블록 갖다가 이렇게 모양에 따라 갖고 색깔이나 어떤 도형에 따라서 자기 발걸음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애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시각추구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각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아이들이
다양한 양식으로 이거 합니다. 양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시각추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제가 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지속적인 거에 좀 초점이 있어요. 이게 그 감각추구를 다양한 것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감각추구 중에 성인이 되도록 지속이 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까치발, 뭐 감각추구가 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제가 까치발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감각추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실이 됩니다. 자폐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소실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각적 추구는 아이가 좋아져도 완전히 없어지질 않나요. 굉장히 끈질기게 남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 발, 이게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점점 반비례,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나오는데, 완전 소실되기는 어려운 채 특성으로 좀 남아요. 그래서 조절력이 커지는 거지 완전 소모되는 건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시각적 특성이 상당히 이런 뿌리가 있고, 이게 완전 소모가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특성이. 제가 이제 지적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모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여요. 책을 보면 좋아하고 이상한 동작을 하면 거부감을 표현해요. 책 보면 우리 천재 같아요. 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하면 입이 막 이게 기쁜 모습으로 막 자랑하듯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애가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저거 뭐야 막 이러죠. 거부감 표현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는 아이들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회통념적으로 책을 보는 애는 훌륭한 애거든. 사회통념적으로 막 이상하게 이러고 보고 있으면 뭔가 바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좋아하고 호불호를 갖다 만드시는데, 애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각 추구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변화를 갖다 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책을 보는 애든 이렇게 보는 애든 이거 다 탐구하는 거거든요. 시각적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 추구의 상당 부분은 애들이 그 변화 양상을 갖다 공부하고 탐색하는 학습 활동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중적 태도들이 참 그 저는 못마땅하죠.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요 시간을 마련한 건데, 자 보세요. 왜 시각 추구가 이렇게 자폐아이들한테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끈질기게 소실되기가 어렵게 지속이 되는가? 이걸 갖다 이해하려면 감각의 진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감각 진화와 자폐와 감각 불균형에 대한 이해, 주제인데, 소주제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돼서 시각은 가장 최고도로 진화한 최후의 감각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감각은 후각, 촉각, 미각, 뭐 전정감각,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발달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썼네. 신생아 감각 발달 순서,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요 중간에 뭐 그 전정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이 요 중간쯤에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감각이 발달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만들어서 시각적 영이 맨 나중에 발달해요. 태어나기 직전쯤에 형성이 되고요. 태어나서도 계속 발달하는 게, 오히려 촉각이나 미각, 후각, 청각은 엄마 태중에서 거의 완성이 돼서 나온다시피 하고요. 시각은 태어나기 직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태어나서 계속 고도화 발전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발달하는 감각 영역이 동물의 진화,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최후에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가장 고도한 감각 영역이 시각인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후각이거든요. 이 후각은 아주 원시적인 동물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각이는데, 이 시각 영역은 어느 쯤에 나타나냐면, 어류류 쪽에는 뭐 단순 그 반응밖에 없을 거예요. 양서류 정도에 와서 형성이 되고 점차 비대해져서 포유류 후기에 오면 폭발적으로 비대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은, 요거 보세요. 대뇌 피질의 비대 과정. 인간한테 드레인이라고 얘기한 뇌하면 여러분도 허옇게 꼬물딱꼬물딱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보여주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이게 대뇌 피질인데요. 이 대뇌 피질. 이 피질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시동물에서는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서 폭발적으로 커진 이유는 뭐냐면,
이 후각 영역이 퇴행을 하면서요, 시각 영역이 비대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능이 발달되는 이렇게 엄청난 큰 대뇌를 가지게 된 동력이 뭐냐? 시각 감각 영역을 처리 없는 그 신경 영역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같이 덩달아 뇌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추구 영역이 커졌다. 이거는 고도 지능의 산물이에요. 굉장히 고도한 지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폐 아동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고 감각 처리 영역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각 정보 처리 영역은 후각이나 미각 이렇게 아주 그 이게 낮은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한 지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감각 영역이거든. 이게 엄청나게 비대하고 엄청나게 발달적으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걸 쓰는데 굉장히 능숙한 애들이라고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인간 유형의 아이들이에요. 자폐 아이들은. 자, 근데 그래서 인간은 종국에는 감각 정보를 시각 정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은 시각 정보 처리를 잘하는 경우예요. 감각 정보를 시각 정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소리를 막 듣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으면 소리 그 자체로 음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청각 정보도 시각 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 다 그래요. 어떤 감각이 오면 인간은 종국에는 그걸 갖다 시각 정보로 전환시켜 갖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 왔어요. 자,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쪽 영역은 뭐냐면 되게 원시적인 감각이고 하등 동물에서부터 발달되어 온 감각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원시 감각 영역이에요. 자폐아동은 시각 처리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반면 원시적인 감각 영역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각 영역을 빼면 뭐잖아요. 방어라는 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촉각 방어에서 오죠. 예? 미각, 특정 음식을 먹으면 막 오베이트 하려는 것도 미각에서 방어 있는 거예요. 예? 후각은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청각도 청각 방어 있죠. 막 청소기 소리 뭐하니 막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특정 소리에 괴로워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하급 감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런 자극이 오는 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감각 상태고요. 시각 영역이라는 굉장히 고도한 감각 영역은 엄청나게 발달해 갖고 그런 지적 활동량과 연관된 감각적 추구를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등적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지 고등적 영역에 문제가 생긴 애들이 자폐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감각에서 오히려 방어 현상이 있고 굉장히 고등적 감각에서는 감각 추구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시각 감각의 과열성화, 촉각, 미각, 후각 등 원시 감각은 불안정하면서 방어 현상이 나타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시각 영역의 활성화는 축복이고 재능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시각 정보 처리 영역을 엄청나게 재능을 타고난 애들이에요. 저는 아주 축복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책을 스캔해서 보는 애들 엄청 많아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통으로 쭉 넘겨서 통글자로 스캔한다고 그러죠. 훅 보고 이런 애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오티즘 있는 애들 중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로직을 갖다가 천재적으로 파악하는 아이들 많아요. 제 아이도 그렇지만 제 아이도 스캔합니다. 스캔했어요. 쭉 보고 쭉 넘기고 쭉 보고 좋은 그리고 스캔해서 머릿속에 복사된 상태로 기억을 해요. 시각적인 로직을 천재적으로 파악한다. 한글 갖다 몇 글자 안 같이 읽는데 글자 로직 파악해서 스스로 깨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숫자와 글자 혼자 깨치는 애들. 이런 거 다 시각정보 처리 영역에 대해서 추구해갖고 패턴을 갖다 연결해서 이해해서 그래요. 수학 문제를 갖다 가리키는데 다른 방식으로 푸는 애들. 즉 교과서적인 거라고 가리키는 거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푸는 이런 능력들을 보여요, 애들이. 이런 거 다 시각적인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해요. 시각 감각 영역은 굉장히 고도 감각 영역이에요. 축복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쪽은 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급 감각 영역은 방어적인 형태를 많이 갖고 불안정하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치료라는 건 뭐 하는 거냐? 치료는 뭐냐? 시각의 고도화를 제거하는 게 치료가 아니라고요. 왜 재능을 없애는 게 치료는 아니란 말이지. 불균형한 감각 영역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해 주는 게 치료다.
재능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한다. 이게 치료라고, 이게 치료예요. 시각추구를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예? 시각추구를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니라 다른 감각적 영역을 갖다가 방어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감각의 균형을 맞추는 게 치료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각추구가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티즘 있는 애들한테 자폐아에게 시각추구가 지닌 역할을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아까 했던 얘기네요. 제가 애꿎은 차두리 선수를 갖다 얘기했는데, 차두리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하는 이게 축구인가? 운동신경이 지나치게 뛰어난 아이가 다양한 운동을 지속하면 운동축구인가? 축구만 하면 문제고 운동만 하면 문제인 거죠. 축구도 응? 계속 그것만 하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시각축구만 하면 문제고 시각축구도 하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건 시각축구만 해서 문제인 거죠. 그죠? 아, 이거 제가 시각추구라는 개념정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념정의를 갖다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 시각추구라는 용어도 되게 부적절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갖다 발휘를 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 얘가 정말 엄청나게 잠재력이 있는 애야.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사회성 발달을 막는 정도의 시각활동을 하면 시각추구인 거죠. 차돌이 같은 축구 재능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공부 한 자도 안 해. 글씨도 몰라.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축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러면 좋은 거지. 마찬가지예요. 시각추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회성 발달이 막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각추구를 없애는 게 치료는 아니라고. 축구 재능을 없애는 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운동 재능을 없애는 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다르게 취약한 점을 강화시켜주는 게 치료라는 얘기지. 자, 시각추구가 그래서 양면적인 걸 갖는 거예요. 애가 감각적인 흥미, 재미를 느끼고요. 애가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해요. 감정적으로 이거 할 때 안정화돼요. 굉장히 불안하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각추구라면 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화돼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탐색과 탐구생활, 지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적활동을 했다가. 부정적인 건 관심의 협소와 지적 능력의 발달 제약되죠. 사회성 발달이 제약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이 제약되는 거는 이제 이거 하느라고 사람하고 안 노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의 발달이 제약되는 건 뭐냐면 시각 추구를 할 때 하나, 모노한 영역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책만 보는데도 한 가지 책만 계속 보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던 옛날에 신데렐라 책만 보는 애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적 능력이 협소해지면서 지능 자체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자, 시각추구가 가지는 이런 장점들과 단점을 동시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재능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시킬 건가?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사회성을 발달을 만들면서 시각적인 재능을 보존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시각추구하니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 우리의 시각추구 없어졌어요. 이러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참 저는 이상해요. 그거 이상하거든. 실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각추구가 제거되는 방법, 세 가지 치료 방법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제거법은 이런 거죠. 제가 모든 감각추구 때 얘기하지만 이거 부정적인 제거법, 자극물 제거법이 있어요. 아이가 시각추구할 만한 물건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접촉차단을 차단시켜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후일 기회가 되면 재차 발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애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부정적 제거법이에요, 이거. 이게 좀 이따 이제 얘기할 텐데 근본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초기 치료 때. 자, 긍정적인 제거법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리가 반영된 거예요. 이거 놀이와 사회성의 확장과 균형감각의 발달을 통해서 된다. 이 세 가지 제거법은 세 가지 이거예요. 감각이 균형 발달하는 과정. 즉, 취약한 감각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시각추구가 줄어든단 말이지. 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활성화를 통해서 재미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얘가 이게 시각만 보고 노는 것뿐 아니라 촉각 가지고 노는 거, 후각 갖고 노는 거, 청각 갖고 노는 것 가지고 재미가 활성화된 경험들이 확장되면 이쪽 재미를 통해 갖고 감각의 균형을 회복해요. 그래서 시각적 추구가 줄어든다고 점점. 예? 그래서 이게 애들이 종국에는
악기 다루기라든지 각종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신체 놀이를 갖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 이걸 배우면서 시각 추구원을 갖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화 과정이 발달되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로 인한 자기조절력의 증가로 이게 감소하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참자 참어 이런 거예요. 애가 큰 엄마한테 지적질 당하니까 처음엔 안 됐지만 애가 사회적으로 성숙되면 아 이건 내가 또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사람 없을 때 혼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택한다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감시각 추구가 좀 줄어들게 돼요 사회화 과정을 갖다 대면서 그 다음에 시각적인 탐색을 이용한 놀이 활성화 이게 종국의 완성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이러고 놀고 있으면 병인데 예? 현미경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애가 물건 따뜻하게 보면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패턴 보면서 바닥 보면 오, 이렇게 패턴 보고 있으면 이상한데 예? 퍼즐 맞추기라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의 시각 추구가, 아이가 시각을 추구하는데 뭘 추구하는지 보셔야 돼요. 색깔인지, 모양인지, 도형인지, 움직임인지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음지 그런 시각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놀이 도구들을 갖다 이용해서 활성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도구를 이용한 의미 있는 놀이가 활성화되면 시각 추구를 대체시키는 거죠. 퍼즐 맞추기, 미로 찾기, 그림 그리기, 다양한 보드게임. 결국엔 책을 갖다가 앞에가 치료가 잘 된 다음에 책을 갖다 계속 애하고 토론하면서 보게 하면 애는 지능 발달이 굉장히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각 추구라는 거는 엄청난 지적 능력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발달, 감각의 균형 발달, 사회화 과정, 그 다음에 시각 탐구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의 시각 추구를 대체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시각 추구는 조종이 되는 거예요. 조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종이 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각 추구가 제거되는 세 가지 치료 방법들을 갖다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러면은 이 단계적으로 접근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언제 규제하고 언제 개방할 건가? 제가 3단계로 얘기할 거예요. 중증 자폐 시기, 즉 상호작용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시기, 눈 맞춤도 없고 막 이런 시기죠. 그다음에 초보적으로 상호작용이 발달하는 시기, 상호작용이 좀 돼서 지시 수행도 되는 시기 이 정도로 구별해 볼 텐데. 이게 중증 자폐 시기 때는 시각 부정적인 제거법을 쓰는 게 맞아요. 시각 도구를 제거하고 신체 놀이, 촉감 놀이, 소리 놀이를 갖다 이용해야 돼요. 몸을 이용한 사람, 엄마하고 아빠하고 몸 놀이를 이용한 신체 놀이, 아이하고 직접 엄마 아빠하고 같이 경험시키는 사람과 사람의 몸 접촉, 사람과 사람의 스킨 접촉, 사람과 사람의 소리 경험 이런 것들 갖다가 엄청나게 경험을 직접 시켜야 돼요. 즉 아이가 시각 추구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사람하고 노는 게 재미있구나 사람하고 노는 게 즐겁구나를 경험시켜야 되거든 그래야지 다른 감각이 발달시킬 수 있어 그래야지 눈 맞춤이 올라오고 그러고 이제 호명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는 시각 추구 아이가 시각 지나치게 시각 추구하는 도구는 치워야 돼요 그때는 책도 치우는 게 맞아요 책 보는 거니까 좋아요 이럴 게 아니라 에? 자 이제 요게 형성이 되고 나면요 그 부정적인 제어법으로 책을 치웠다 아니 뭐 시각 추구하는 애가 계속 버튼만 누른다 뭐 이러면 그걸 갖다가 치웠다고 칩시다 다시 이제 어느 순간 보게 되잖아요 다시 해요 자 그러니까 초기 감각을 갖다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 미형성 시기에는 도구를 치우는 건데 시각 추구를 할 만한 물건을 치우는데 이후 이제 아이가 초보적인 상호 발달 시기가 되면요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제거법만으로는 안 돼요. 그 긍정적인 제거법으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시각 추구하는 물건을 가지고 상호작용의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상호작용의 도구로 만들고는 플로우 타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아이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감정 실린 상호작용을 초보적으로 실행할 때면 감각 추구하는 시각 도구를 이용하여 플로우 타임을 할 거. 자, 아이가 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거기다 이렇게 손을 얹혀서 장난을 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도 같이 앞에서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흉내내면 아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면서 그걸 갖다 장난으로 해야 하고 놀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가 바닥을 갖다 패턴을 못하고 걸면, 그것도 아빠도 똑같이 패턴 애가 뭐 보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관찰을 패턴에다 발을 갖다 얹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씩 웃게 만들고, 거기서 패턴 갖고 장난치고 노는 어떤 놀이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패턴을 보고 움직일 것 같으면 예상해갖고 먼저 움직인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아이가 시각 추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뭘 재미를 느끼는지 보아내고 그걸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재미나게 같이 개입을 해놓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각 추구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할 때 이거 훨씬 더 재밌구나 하면서 자기가 시각 추구할 때 엄마를 쓱 보게 하고 아빠를 보게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시각 추구를 놀이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아이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걸 하는 게 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결국은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얘가 시각추구 혼자 하지 않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자고 엄마 아빠를 끌어들일 때 이거 성공한 거예요. 많이 성공한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고 지시 수행이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얘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좀 해보고 놀아봐봐. 이랬을 때 애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 알아듣고 볼 수 있을 때쯤. 그때 되면 시각축을 갖다가 유의미한 시각놀이도구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던 퍼즐이라든지 어떤 다른 도구로 애가 그래 너 마음껏 시각축을 해봐. 퍼즐을 갖다가 같이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는 자기의 시각축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놀이도구로 전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세상 세인들한테서 이상하게 손가락질 받는 시각축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각 추구는 시각 감각이 폭발적으로 갖고 나온 거는 이건 재능에 가깝지 감각적인 그 추구라는 저 되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얘기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애들이 시각 추구하는 거 보면 진짜 엄청난 과학자가 준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역들, 애가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감각 영역을 활성화시켜주고 사회화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아이의 감각적 시각추구가 재조정되는 거예요. 재조정되는 거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아이가고 행복한 치료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정말 그 위대한 공학자, 위대한 엔지니어,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